모두들 털하입니다. 일단 또 재미없는 얘기인데 요거 정책 얘기입니다. 정책 네. 얘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웹툰이랑 웹소설 수집을 할 수 있게 고시가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여기 뭐 고시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노란색 줄친 것만 보시면 돼요. 웹툰 웹소설 등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문자자료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곳은 국립중앙도서관이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관, 중앙도서관, 나라가 운영하는 도서관이잖아요. 한국에서 정식으로 발매된 모든 서적은 무조건 저기에 가야 됩니다. 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법이에요. ISBN을 달고 나온 정식 출판된 책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할까? 그쵸. 그 생각도 해보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없는 책이 없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그 아카이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웹툰, 웹소설이 대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옛날에 이제 인터넷이 막 이제 대중문화랑 영향을 주고받고 할 때, 야 이거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명확하게 딱 그걸 딱 잡아서 이걸 모으자라고 하지는 못했어요. 나라에서 특히나. 네. 네. 왜냐하면 인터넷에 뭐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죠. 네. 얼마나 가치 있는 컨텐츠들이 섞여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네. 아 어딘가에서 뭐 굉장한 집념의 덕후 한 명이 전부 다 아카이빙 하고 있겠지 뭐 그런 생각을 여기저기서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가 시스템이 파칭하고 본 거예요. 이거는 모아야 되겠는데. 그쵸.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에 글을 다 모을 순 없잖아요. 네네. 가치 있는 것을 모아야 하는데. 커뮤니티 글은 가치 없습니까? 아니 근데 그 커뮤니티. 커뮤니티 글 중에 아니 얼마나 가치 있는 글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최초로 3채를 쓴 글이 있다. 어. 어머 하삼이 이걸 최초로 쓴 글이 있다. 아, 그건 아. 모을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어떤 밈을 만든 최초의 글 네. 이런 거. 근데 어머 하삼이라는 쓴 그 3채를 쓴 천만 개의 글을 다 모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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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모을 근거가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국립중앙도서관이 하는 일이에요. 아 쉽지 않겠네요. 네. 쉽지 않죠. 근데 거기에 이제 웹툰 웹소설이 들어간 겁니다. 네네. 그래서 6월 1일부터 모으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집 이상의 의미를 좀 가지는 거예요. 웹툰이라고 소설에서는. 네. 이전에는 웹툰이 그리고 웹소설이 전자책의 일종으로 취급이 됐어요. 네네네. 옛날에는 출판 만화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웹툰이랑 웹소설도 따로 모을 가치가 있는 컨텐츠다라는 걸 국립중앙도서관이 고시를 통해서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모든 책을 모으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대상이 들어간 거죠. 웹툰 웹소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별도로 콘텐츠로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뭐 그동안 되게 시끄러웠던 뭐 ISBN 문제라든지 도서정가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랑 좀 별개로 분리될 수 있을 만한 네. 어떤 단초가 마련이 됐다. 제도적으로. 그동안 많이 말을 해왔지만 제도가 바뀌는 건 되게 느리고 네. 힘든 일이니까. 그렇죠. 네. 뭐 약간의 그 여러분들 알고만 계시면 되는 이슈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뭐 이슈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할 만한 이슈나 이런 게 있으면 알려드리겠지만 뭐 모을 거야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다 풀리진 않아요. 네.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다. 네, 그거는 제가 좀 정리가 되면 아직 진행 중인 이슈여서 정리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갔는데 명절날 집에 갔는데 너 아직도 웹툰 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삼촌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잡고 서초동으로 가세요. 은신술. 서초역에 내리시면 국중도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엄청 크잖아요. 저기에 내 거 들어가 있다고. 어떻게 확인할 거야? 거기 들어가시려면 일단 뭐다? 기승전 원고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